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올한 해가 오늘로 마지막 날이네요. 예, 짧게나마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해 동안 건강하게 한해잘 보내셔서 내년에는 더 멋진 해,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누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들의 같은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나마 감사 인사를 하면서 2023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듯이 이미 주도주로 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지금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가서 2655포인트 벌써 찍었죠. 그 다음에 내년 역시 2023년, 4년에도 해외 시장을 보면, 예, 멋지게 이제 그 반도체 지수죠. 그 다음에 S&P 지수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이제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그죠? 예, 계속 상승 대열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쨌든 가장 핵심은 지켜봐야 될 것이 HBM이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에서 이제 3에서 그 다음에 3E로 그 다음에 내년에 가면 4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아마 엔비디아 납품이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쌍두마차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기관 외국인이 매수에 전념하는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 신고가를 냈고요. 78,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이닉스가 역시 누가 사나요?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예, 외인 기관이 샀는데요. 개인들만 팔고 있죠. 아실 거죠? 그동안에 개인들만 사다가 너무 고생하고 다 팔아 본전 와서 다 팔고 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주목해야 돼요. 끊임없이 얘기잖아요. 제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 1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격과 출하량이 동반 업사이클을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삼전과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내년에 HBM 생산 능력을 얼마? 150%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죠? 거기에 따른 이제 온 바이 온온 디바이 디바이스 그죠? 온디 바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팹리스 기업 그죠?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기업 이런 것들이 업체가 전망이 좋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AI 스마트폰도 2024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24라고 하면 24, 갤럭시, 예,
하여튼 편하게 24라고 하겠습니다. 24가 출시로 인공지능까지 접목해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소부장계 소재 부품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어떤 곳이 갈 거냐. 그죠?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시장을 상승하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계좌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둘씩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중요하죠. 거기다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24년 1월 언젠가요? 가전박람회가 세계 가전박람회가 언제죠? 예,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같이 겹쳐 있어요. 거의 가박람회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JP건 컨퍼런스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꼭 하루 차이인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수혜주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내년에 주도주로 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서 여러분이 소부장 기업을 굉장히 매수해서 가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이제 등장하는 것은 조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선주가 또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죠. 바로 현대미포조선이 이틀 동안 올라오면서 좋은 일을 벌리고 있죠. 그죠? 멋지게 벌어서 그동안에 아유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발동이 걸렸으니까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전략을 가시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까 JP모건 컨퍼런스와 합쳐서 제약바이오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기대감도 커졌으니까 그런 것을 핵심 포인트가 뭔지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투자를 한다면 기술 수출하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존슨앤존슨과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과 LCB84 개발 상용화에 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ADC 기술 약물 기업이죠.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을 그죠? 제가 팁으로 총무로 드립니다. 레오캠바이오 종목을 보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2조 2,400억을 수령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투자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노력하면 내년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찾아가는 투자 전략을 가시기를 바라고요. 잘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엑스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면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제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주시면 더 좋고요. 어쨌든 제가 팁을 드렸으니까 그 팁을 갖고 잘 활용해서 2024년은 큰 수익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멋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목요일 날 오전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